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정기 여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쥐겠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육 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지역에 혁신도시 못지않게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국회의원 서울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우리 김철이 특히 혁신도시와 정말 사람의 삶이 좋고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직원 여러분,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도로공사 임직원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천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김천이 희망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김천으로 올 때 김천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학교 좋은 거 만들어서 여러분 걱정 없도록 또 문화시설도 많이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서 잘 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장님과 시민들이 더욱 잘 보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를 김천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1호 휴게소가 주풍령 휴게소입니다. 그건 우리 김천입니다. 주풍령 휴게소를 대부분 사람들이 영동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김천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김천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여러분들도 운명 속에 김천을 왔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김천을 모두 이사 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김천에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개최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로공사의 김천 시대를 공식적으로 이제 개막하게 됩니다. 김천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의 최고 중심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김천 시민들 있는 데서 우리 시장님과 이철우 국회의원님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상상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김천이 발전하고 더불어서 도로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your voice. I just can't hear it. I crave your touch. Why don't I feel it? You know I trust in your devotion, but it seems you're on some distant shore and I am lost somewhere on the ocean. But I'm waiting on the promise that you will find me and renew my strength. I'll mount up with eagle's wings and fly again. I just wonder when will you walk on water, when will you calm the sea, when will you move this mountain that is crushing me, yeah. When will you pierce the darkness, when will you speak your peace, when will you breathe your breath of life, I'm smothering. 국민의 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상새로운 땅 김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풍령을 넘어 더 넓게 펼쳐진 여기 김천은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넉넉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특히 우리 도공이 선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 도공의 미래가 이처럼 넓고 환하게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하악과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 도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기빈들께서 기한걸음을 해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김천, 오늘 현장에서 혁신도시에 도공이 오늘 신청사 준공을 하는 뜻깊은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300만 도민과 더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김천 시민 여러분 참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려서 오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같습니다. 김천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어쩌면은 도움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조국의 앞날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몸의 핏줄처럼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국토도 또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소통이 잘 되어야 국가 경제가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지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북도에 고속도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한 장관님 경상북도에 핏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제일 바쁜 기관이 도로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 4,000km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6,000km까지 건설이 되어야 우리 국토가 소통이 제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6,000km가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는 10,000km 고속도로를 갖다 만들어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과 김천시민 여러분, 이곳 김천혁신도시는 경북 서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입니다. 지자체와 이주해온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생의 진원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이 곧 김천의 성공, 경북의 성공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행복을 이룬 한국도로공사. 제2차 경제기반 5개년 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만을 생각해온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대연각 임시사업에서 창립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경북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1973년에 경기도 성남의 터를 잡고 5천만 국민의 귀한 발걸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경인, 호남,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개통하여 고속도로 4,000km 시대를 열었습니다. 4 days late, you're right on time to prove that you are able.